여러분들은 대전의 맛집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개개인의 취향은 다르겠지만 국밥을 좋아하는 저로선 태평소 국밥집의 내장탕이나 영랑식당의 파게장은 대전에 가면 무조건 먹고 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극강의 호불호는 있지만 대전에 가면 한 번쯤은 생각났던 존재감 강한 식당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대전 중앙시장에 위치한 오래된 노포식당인데요. 바로 이북식 만두 전문점 개천식당입니다. 여긴 5년 전 같이 출장 온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자주 온 곳이라 좋은 추억을 갖고 다시 와봤는데요. 이미 백종원 3대 천왕의 소개가 된 식당으로 대전 내에서는 꽤 유명한 만두집입니다. 여튼 5년 전엔 상당히 좁은 시장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찾기도 어렵고 몸이 큰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었는데 지금은 양지로 나와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개성 강한 느낌은 좀 사라졌고요. 실내도 예전엔 좌식이었는데 지금은 입식 테이블로 바뀌면서 코에 신발을 일은 없어졌습니다. 메뉴는 만두로 구성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험해본 바로는 만둣국과 튀김이 가장 괜찮아서 선택장애 없이 주문할 수 있었고요. 테이블 위엔 양념장과 덜어먹을 수 있는 식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후기를 찾아보니 여기 식혜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다고. 아 그런데 진짜 있네요. 워낙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라 뭔가 이해도 되긴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기피가 되는 식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본 반찬은 깍두기와 물김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김치 종류는 철마다 다른 걸 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만두가 더 커진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과 비교해보니 공허함이 있던 접시가 지금은 뭔가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예전 그대로일지. 아 역시 튀김만두는 그때보다는 더 뚱뚱해졌네. 어때요? 약간 두부 함량이 많긴 하다. 육즙이 터지는 만두를 생각하면 뻑뻑한 만두소에 겉에만 튀긴 거. 만두피는 춘권을 먹는 듯 바삭한 식감에 두부와 부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 담백한 느낌이었고요. 그런 담백함을 잡아주는 역할은 이 깍두기가 그냥 평범한데? 네, 그냥 평범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저는 떡만둣국을 시켰고 소머님은 만둣국을 시켜봤는데 비주얼적으로는 거의 다를 게 없었고요. 똑같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아 역시 나는 이 국물 때문에 왔었거든. 해장하기에 딱 좋았거든. 뭔가 당면도 있다. 떡만둣국에는 당면 들어가 있나? 아 여기는 당면이 안 들어가 있네. 파와 고춧가루, 계란이 들어간 만두국은 만두 자체가 크다 보니 푸짐함이 느껴졌고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지만 같이 들어간 떡이나 당면은 좀 불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이 짧은 소마님의 당면사리는 결국 재차지가 되었고요. 대한민국 남편들의 뱃살은 사랑의 크기만큼 커진다는 거 아시죠? 여기 만두는 김치가 들어간 스타일인데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한 편이지만 국물에 풀어서 먹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서 여기에 밥까지 말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때? 약간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다. 고기만두를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갑자기 김치만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 근데 이 정도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서 이게 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북식이라가지고 약간은 심심하다고 느껴져요. 이북식 만두집을 하도 다녀가지고 대전 오면은 늘 항상 개천식당 생각이 났었거든. 난 맛있는데 깔끔하고 떡이 엄청 많아. 솔직히 만둣국이 맛은 있지만 다소 평범한 스타일이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또 생각나는 평양냉면 같은 스타일이라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추만두튀김이 개성이 강한 편이라 중앙시장에 방문하신다면 이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산할 때 30분 무료 주차권도 주시니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내에 유명한 호떡집이 있어 한번 들러봤는데 일반적인 호떡과는 달리 상당히 드라이해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대로 얘기해줄게. 이 호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기름 하나 없이 구워지는 유일한 호떡이라고? 호떡이라고? 여튼 맛은 과연? 사람은 사실 잘 봐. 아 그래? 핫케이크 같아. 아 핫케이크? 나 한입 먹어. 그냥 대전에서만 유명한 걸로.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대전 현지인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식당으로 시청자님의 댓글 하나만 보고 찾아와 봤는데요. 뜨끈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만 봐서는 권영분 사장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식당의 주소와 영업시간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는 뜨끈이와 전골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이모님이 둘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바로 뜨끈이탕을 주시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전골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이 탕을 드시면서 다들 울고 계시던데 9,000원에 이 정도의 해자로운 양에 다들 감동받... 여튼 밑반찬은 깍두기와 파무침 같은 거 두 가지가 나오고요. 내용물이 뭔지 보려고 했는데 젓가락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 무거워지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와우. 맵구나. 되게 매콤하네. 나 이렇게 매운 감자탕 처음이야. 감자탕이 아니라 뺄장탕. 그렇습니다. 딱 비주얼만 보고도 맞추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뜨끈이 해장채는 바로 매운 뼈 해장탕이었고요. 상당히 톡 쏘는 매운맛에 우거지 향이 그득한 게 일반적인 뼈 해장국보다는 깊고 진한 맛이었고 들어간 고기 또한 크기가 대단하진 않았지만 엄청났습니다. 이거 봐, 고기 되게 많아. 아, 이 집이 고기가 맛있구나. 고기가 진짜 잡내가 하나도 안 난다. 원산지는 스페인산이지만 국내산이라 해도 믿을 정도의 퀄리티였고요. 살이 저보다는 많아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좋았어. 맛있다. 집맛집이었네. 와, 너무 잘 찾아왔다. 건더기가 너무 많아 이제서야 국물 한 입을 떠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약간의 기름짐은 있었지만 매운맛이 느끼함을 잘 잡아줘 물림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땡기는 맛이다. 그런 매운 거는 아니야. 못 먹을 정도의 매운 거는 아니야. 매운 게 시원하네. 전 재방문각인데 집 근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도 자주 올 것 같아 집 근처는. 그치? 매운맛이 강해서 밑반찬에 손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이 대파로 만든 무침인지 김치인지 이게 상당히 입맛을 자극하는 맛이라 리필을 하려고 했는데 품절이 되고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런 것만 봐도 맛이라는 게 아무리 개인 취향을 탄다 해도 거의 다 비슷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맛있다. 되게 느끼함을 완전히 잡아줘. 국밥집에 꽂힌 깍두기도 국밥에 잘 어울려 좋았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엔 좀 맵게 느껴졌는데 먹다 보니까 안 맵게 느껴져요. 매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매워. 여튼 들어간 구성이 푸짐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였고 심심한 대전에서 매운맛을 맛있게 느껴볼 수 있는 집이라 적당히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댓글로 여길 알려주신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유튜버들의 성지이자 많은 분들의 응꼬를 멘탈 털리게 만든 실비김치의 원조 바로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집 본점을 찾아와 봤는데요. 이미 많은 매체에 소개가 된 집으로 대전 내에선 꽤나 유명한 집이지만 저는 처음 방문을 해봤고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로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인들의 인증사진이 무색해질 만큼 식당 안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고요. 메뉴는 들어간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곰탕 3종류로 저희는 기본 소머리 곰탕과 우거지 곰탕을 주문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곳에 김치는 너무 유명해서 전국 택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주문과 동시에 공깃밥과 밑반찬이 세팅이 되는데 기본 밑반찬은 석박지와 보기만 해도 매울 것 같은 김치 딱 두 종류였고 고기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와사비 간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 대전에서 무섭던 실비김치. 이걸 먹으러 오는 거야. 우선 김치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는데요. 이쯤 되면 국밥이 메인이 아니라 김치가 메인인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국밥이란 게 아무리 맛있어도 뒷받침한 사이드찬이 맛이 없으면 잘 찾지 않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치의 맛은 과연? 얼마나 매운지 얘기해줘. 딱 먹었을 때는 처음에 단맛이 딱 느껴지는데 그 다음부터 매움이 뒤에서 확 느껴지는데 피똥 싼다. 김치를 먹는 사이 주문한 곰탕과 소머리 우거지탕이 나왔는데요. 우선 우거지탕은 된장이 들어간 사골곰탕으로 청양고추와 우거지, 약간 마상이 올 수도 있는 양의 머릿고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곰탕 역시 미슐랭 가이드 3스타 식당에서 볼 법한 양으로 나와 맛에 있어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빠르게 요약하자면 우거지탕은 조금 매카란 스타일로 맛은 있었지만 뭔가 좀 평범한 느낌이었고요. 어디서나 우거지탕을 먹으면 딱 이 맛일 것 같은 여러분도 다 아실 법한 가장 기본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곰탕 역시 아무런 밑간 간이 안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느낌의 곰탕이었고요. 특징을 찾으면 고기가 꽤 고퀄리티였는데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 마치 수육을 먹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고기 조각이 작고 양도 작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한다면 수육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저처럼 머리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집은 맛은 있는데 내가 올 집은 아니야. 곰탕은 좋아하는데 머리 고기랑 젤라틴 부위가 다 들어가 있고 살이 없고 김치도 너무 매. 화장실은 자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곳이 대전하면 생각나는 이유는 이 존재감 뚜렷한 김치 하나 때문인데요. 맵부심이 강한 분들이나 대전의 매운맛을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분들은 주저없이 방문해보셔도 좋을 만 잊을 뻔했는데 참치와 김을 사서 가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로 찾아온 것은 대전 중앙동 지하상가에 위치한 원주 바로 그 집인데요. 이미 많은 매체에 특이한 떡볶이집으로 소개된 바 있어 대전분들이 여길 모르신다면 국번 없이 113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몇 년 전 첫 방문 당시 그닥 넓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확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엔 결제까지 가능한 태블릿 이모님이 있어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고요. 보시다시피 메뉴의 종류가 너무 많아 저희처럼 선택장애가 올 수 있는데 주문 팁을 드리자면 여긴 떡볶이가 근본인 집이라 무조건 떡볶이는 주문
주문하고 취향껏 다른 메뉴를 시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떡볶이와 오뎅 김말이 3개를 주문해서 총 8,500원이 나왔고요. 음식을 받는 건 셀프입니다. 맛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전보다는 떡볶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 사이드 메뉴들은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푸짐하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느낌이 세한데? 느낌이 세한데? 나는 여기 떡볶이가 맛있었어. 다른 거는 모르겠어. 떡볶이에 떡이 진짜 되게 특이했었거든. 옛날에 먹었지. 어때요? 약간 느끼하다. 로제 파스타 맛. 약간 크리미하지? 되게 달고 마른 향이 많고 파스타 맛 같아. 안 맵지? 전혀 안 매워. 저번에 구멍이 왜 있지? 뭔가 밀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맞다. 부드럽네. 구멍이 있어서 깨물었을 때 뭐가 딱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 떡볶이란 타이틀로 로제 떡볶이가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로제 맛을 낸 원조 로제 떡볶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요네즈와 고추장의 조합이라 살짝의 느끼함도 있어 매운맛 떡볶이를 좋아하신다면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원에 푸짐함이 돋보였던 물오뎅은 오뎅 육수가 아 닝닝하다. 그 편의점에 사모 어묵 있지.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진짜 딱 그거를 여기다가 포장을 뜯어서 데워갖고 나오는 거야. 어, 그 느낌이. 느낌이라고? 어, 그거 느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단정 지으면 안 돼. 솔직히 예전에 비해 떡이나 오뎅은 기성품 느낌이 강해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떡볶이는 전국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맛이라 대전 대표 메카인 성신당 본점을 가신다면 곳곳에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극강의 호불호는 있지만 존재감 강한 대전의 유명 식당들을 방문해봤는데 아마도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진 곳이라 이미 방문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